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이제 나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도 가야겠죠. 주식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하고 수익을 줘야 됩니다. 과연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더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일단 2차전지, 뭐 양극재 종목들이 오늘도 에코프로가 장중에 뭐 100만 원을 돌파했다가 그렇죠.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장비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2차전지 장비주를 갖고 나왔고요.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간간이 지금 수주를 한다는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는 아마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뉴스들 한번 쭉 돌이켜보시면 뭐 공장을 증설한다, 뭐 JV 합작 법인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여전히 계속 지금 수주 물량들을 더 그 장비들을 더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필 에너지가 상승을 했죠. 필 옵틱스의 자회사인 필 에너지가 상장을 하면서 그렇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필 에너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필 에너지 지금 주가는 8만 원대 어제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네. 지난주에 비하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삼성 SDI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요.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 투자를 좀 가장 늦게 했죠, 3사 중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면 기존에 이제 다른 장비 업체들 보면 여전히 뭐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수주 잔고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하나 기술도 이제 턴키로 여러 가지 출자하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칭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DNT 같은 종목들도 지금 뭐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2차전지 장비주들도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발표됐던 투자 계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주가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하반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또 좋은 게 뭐 미국, 유럽 현지화 전략에 따른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타 우리나라 3사 이외에도 유럽의 노스볼트라든지 해외 업체들도 여전히 우리나라 장비 주들을 장비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본 장비 대비해서 보통 경쟁사들이 대부분 일본 장비 회사들인데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엔화가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격 대비 경쟁력은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장비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랑 유럽에 진출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국내 장비 업체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장비주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시는지 빠르게 체크해볼까요? 일단 2차전지 장비 중에 가장 대장은 PNT인데 네. PNT도 지금 오늘도 뭐 신고가를 내고 좀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여전히 이 회사는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전지는 만드는 공정이 전국 이제 크게는 전국 공정, 그다음에 조립, 그다음에 활성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PNT가 맞는 거는 처음에 전국 공정 내에서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 시작되는 코팅, 그다음에 프레싱, 슬리팅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공정은 거의 지금 PNT가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 여전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주잔고 한 2조 원에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설 물량 발주도 아마 조만간에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동박 장비라고 해서 이제 2차전지 장비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SKC라든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데에다 두고 이제 동박을 얇게 만드는 장비, 네. 롤트로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NT는 일단 장비 중에 대장이다. 뭐 장비 중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셔야 되고 이러면 PNT 지금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조금은 작은 종목일 수 있는데 T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SI. 예, 예. 네. 윤성 FNC는 많이 아시는데 TSI는 조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대주주가 상호펀드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뭐 저평가받는 그런 영역도 좀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은 좋은 장비고 좋은 네.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믹싱 장비 아까 얘기했던 전극 공정의 첫 번째 단계 이제 한마디로 양극재나 음극재를 여러 가지로 섞는 단계인데 네. 이 섞는 단계에서 가장 그 믹싱 공정 장비를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국내에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 회사랑 윤성 FNC 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I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다수 업체들 이 다수 업체라는 게 뭐가 또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노스볼트 이외에도 군사용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여전히 납품을 하고 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3,200억 정도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고 향후 수주 금액은 당연히 증가할 걸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죠. 313억 규모의 또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300억짜리 뭐 500억짜리 뭐 100억 단위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믹싱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처음에 이거를 잘 못 섞으면 워낙 원가가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한번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3, 4에 다 납품한 회사를 찾는다라고 보면 TSI 같은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장비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면서 PNT는 일단은 2차전지 장비주 중에 대장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TSI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나도 가야지 2차전지 장비주들에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께도 보여드렸는데 자 팀장님은 2차전지 장비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는 이제 장비주에서는 좀 코인테크를 좀 지금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네, 네.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쪽이나 뭐 반도체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스마트 팩토리를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쪽에서도 지금 글로벌 생산 기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으면서 네. 오히려 좀 높은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 라는 관점이고요. 좀 자회사가 좀 탑 머티리얼입니다. 이 탑 머티리얼 쪽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극 생산량 이 부분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회사를 통한 외형 성장 부분들과 매출단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업체 양 마진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해외 수주라든지 매출 인식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이 좀 존재한다라는 관점이고요. 향후에 좀 북미 쪽이나 이 유럽 쪽에서 좀 질적 성장이 얼마나 좀 나아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라인 때까지 지금 올려주고 소폭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 35,500원 선 그리고 이제 38,500원 선을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앞전 신고가 라인을 좀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